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마의 고사리 손 하이파이브는 비행기 이륙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승객들의 짜증을 단숨에 날렸다. 오랜 시간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면 참다 못한 승객은 그냥 되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다. 어른도 좋고 답답한 비행기에서 마냥 기다리는 시간은 따분하고 힘들다. 온라인 미디어 인스파이어모어에 따르면 이런 어른들의 불편한 기분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아기가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화제의 아기는 서투른 걸음마로 아장아장 통로를 걸어와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하이파이브했다. 갑자기 나타난 귀여운 꼬마의 하이파이브 선물에 긴장한 승객들 기분은 풀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살며시 피어난다. 누가 이 작은 소녀가 내미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순식간에 짜증은 날아갔다. 귀염둥이 꼬마의 하이파이브 영상이 트위터에 게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싱가포르에 사는 꼬마의 사촌 언니 조지아는 귀여운 아기 사촌을 봐주세요라는 제목을 게시하면서 이륙 지연되었고 아기는 비행기에 갇힌 승객들 모두에게 하이파이브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심심할 때는 하이파이브 놀이가 최고라고 알려주는 아기의 사랑스러움에 반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영상에서 꼬마와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은 한 남자를 발견했다. 많은 댓글은 아기를 무시한 남성을 질타했지만 또 다른 댓글은 그에게 다시 한번 너그럽게 기회를 줬다. 무심한 그 남성에게 아래에 재미있는 하이파이브 영상을 정중히 선사한 것이다. 사람들을 웃게 만든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 순진무구한 아이의 존재는 언제나 사랑스럽다.